44억 가지고 100억 뛰기를 했으니까 200% 넘게 수익을 보셨다. 이거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조금 뭐 위치를 좀 바꿨거나 그래서 임대료를 더 올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아, 여기는 이런 살색 벽돌 건물은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건 약간 도색한 거 아니야? 신축인데도? 벽돌 색깔이 원래 이런 건가? 네, 원래 이런 살구색? 양 뭐야? 연한색을 쓴 것 같은데요. 야한색이래. 아, 죄송합니다. 연한색. 아, 진짜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사례 하나 간단히 보고 갈 건데, 이 통유리 건물이 개발한 사람은 수익을 되게 잘 받고요, 샀던 사람이 최근에 거의 수십억 돈을 손절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122평,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은 약 360평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거는 2019년 12월에 69억 3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평당가는 약 5,660만 원 정도죠. 이거를 20년에 신축을 하고 21년 완공을 했는데, 이 당시 공사비를 평당 약 650만 원 정도로 보면 공사비는 약 28억, 기대비용은 약 9억 7천만 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07억, 그러면 107억 기준으로는 평당 약 8,700만 원이죠. 이거를 이제 대출 79억 가지고 했으니까 내 돈은 약 28억 정도로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 이거를 바로 공사하자마자 21년 9월에 170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약 1억 3천에 매각을 하신 거고 차익을 약 63억 정도 보셨다. 내 돈 약 28억 가지고 2년 만에 차익을 60억을 봤으니까 수익률이 약 200%. 굉장히 이제 수익을 단기간에 엄청 잘 봤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19년에서 21년 교과서적인 시기에 했는데 진짜 엑싯을 잘했다. 그러니까 170억에 산 사람이 23년 3월에 161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1억 3천 초반에 했으니까 사실은 뭐 취득세랑 중개비랑 뭐 이것저것 합치면 사실은 거의 한 뭐 20억 가까이 손해를 본 거죠. 매수를 하셨던 분이 실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좀 버텼는데 임대가 안 나가니까 매각을 하신 것 같고, 이걸 사신 분은 그래도 저는 비교적 잘 사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거의 땅값 수준의 신축 건축물을 샀으니까 이거는 지금 임대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만 잘 되면 임대 수익률로는 아마 3% 중반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공실이지? 그거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빠진 건지 나간 건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지금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성을 높이는 개발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시죠. 우리 이 라인도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는데, 앞쪽에 신축 사옥이 세 동이 보이는데 이 사옥 기준으로 남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남도로에 접하면 어쩔 수 없이 주차 진출입문을 남쪽에 배치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 주차 대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을 보통 1층에 하잖아요. 1층에 하는데 그 도로가 남쪽에 있으면, 근데 건물도 사실은 일조권 때문에 남쪽에 밀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건물은 일조권 때문에 남쪽에 밀착을 했는데 주차는 소화를 해야 되겠고, 주차를 하려는 차는 남쪽 도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이런 램프가 생기는 거다. 근데 이게 램프를 왜 또 약간 상방으로 잡았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 도로에서 보였던 1층이 사실은 지하 1층인 거죠.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용도 지역 관계없이 서비스로 쓸 수 있는 면적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빼고 주차장을 지상층으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사실은 이게 1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아까 저 도로에서 봤을 때는 1층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지하인 거죠. 그러면 도로에서 바로 꽂을 수 있게 지하 주차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지하를 주차장으로 써버리면은 지하를 임대면적으로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에 꽂고 위에 지상에 200평만 쓰게 되는 꼴인데, 이 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려버리면 위에는 주차장 빼고도 200평은 200평대로 쓰고 지하는 1층처럼 임대면적을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이외의 면적을 우리가 또 임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상에다가 주차를 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필지임에도 사실 건축주가 이런 기초상식이 조금 모자라거나 사례를 모르면 사실 건축사가 그냥 편의대로 설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개진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땅의 효율을 못 끌어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내려가시죠. 굉장히 요즘 임장 컨텐츠 찍으면서 되게 조심스럽죠. 그 건물 깠다가는 건물주분들이 막 문의 전화가 막 와요. 그냥 문의 전화가 아니지. 항의죠. 항의잖아. 문의면 좋겠습니다. 문의면 좋죠. 문의만 문의야? 그러니까 이런 데도 사실은
그 용도 지역은 조금 낮죠. 1종이나 2종이고 입지도 조금 역에서 멀고 하지만 사실 더 조용하기 때문에 게임회사나 엔터사나 이런 데는 사실 또 조용한 걸 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대로변에 가까운 쪽보다 필지 크기가 좀 작아서 절대 매가도 좀 가볍고 꼬마 빌딩 개발에 인기가 많은. 자 여기도 이제 양쪽에 보면 울근생이고 그 임차 업종을 알아보니까 뷰티 업체, 메이크업 업체, 웨딩 드레스 업체, 예복 업체 다 층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건축물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 신랑 새 신부를 위한 밝은 느낌? 약간 종합 솔루션이네. 그쵸. 결혼을 위한. 네. 그리고 1층에 꽃집까지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요거는 사례로 준비를 했거든요. 뒤에 있는 땅은 2종 1반에 129평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456평. 이 땅은 2020년 8월에 79억 5천만 원, 거기에 평당 6천만 원 초반대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를 평당 700만 원 보면은 예상 공사비는 약 38억, 예상 부대비용은 10.5억 잡았을 때 땅값은 79억 5천, 공사비 38억, 부대비용 10.5억 하면 총 사업비는 약 128억 정도 들었는데 이제 등기상 대출이 70억 있으니까 내 돈은 약 58억 들고 이제 시행을 하셨다. 이거를 2022년 바로 짓자마자 4월에 181억에 평당 1억 4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익은 약 53억, 내 돈 58억 가지고 약 2년 만에 차익을 53억 받으니까 약 수익률은 10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지금 2019년은 아니지만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끝물에 사실 잘 엑싯을 하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축이 된 건물을 1억 4천에 매입을 하셨으니까 사실 또 잘 산 거지. 잘 샀어요. 땅 크기도 넓고 도로도 두 개를 접하고 있고 좀 약간 4미터긴 하지만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시성도 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아까 우리 1편에 서두에서 했던 것처럼 그 그냥 논현동, 그냥 삼성동, 청담동 그냥 똑같은 그냥 동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동이랑 무관하게 동네 그 블럭의 분위기나 임차 업종이나 뭐 상권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요 뒤에 보이는 또 신축 건물 개발하신 분은 지하주차장을 그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제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단기를 두고 지하주차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상에 노출될 수 있는 지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면적을 날린 거예요. 여기 그냥 진짜 그냥 상가를 놨으면은 임대면적 엄청 뽑을 수 있고 지하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하 1층 사실상 1층인데 공부상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이 밑에 지하 2층을 완지하로 해서 사무실로 해가지고 대신 선큰을 크게 뺐네. 네. 절로 들어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는 거고 네.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선큰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 2층.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91평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된 연면적 279평짜리 2종 일반지역 건물입니다. 이 땅은 2014년 5월에 26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3천만 원이 안 되는 평당 2,900만 원에 매입했네. 2014년 치고도 굉장히 저렴했죠. 이 땅을 사놓고 2021년에 신축을 하셨어요. 예상 공사비는 평당 700만 원 초반 정도 봤을 때 예상 공사비 25억, 예상 부대비용은 약 5억 초반. 그러면 땅값은 26억 8천, 공사비 25억에 부대비용 약 5억 초반 하면은 총 사업비는 57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 등기상 대출이 약 13억밖에 없었으니까 내 돈은 44억 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다. 이거를 2022년에 그러니까 짓자마자 바로 159억 6천만 원 평당 1억 7,500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약 100억이 돼요. 그러니까 57억에 세팅해서 159억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제 차익이 102억인데 이거는 이제 내 돈은 약 44억 가지고 100억 끼기를 했으니까 200% 넘게 수익을 보셨다. 이거를 이달과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매입할 때 평당가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매각할 때 물론 이 평당가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하지만 매각되는 평당가도 한 번씩 보셔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조금 뭐 주차장 위치를 좀 바꿨거나 그래서 임대료를 더 올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가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강남구청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세로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선정능력 인근까지 왔습니다. 딱 여기 또 나오니까 그래도 작은 상권들도 보이고 오피스들도 많이 보이고 요 라인 내 3종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까지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냥 디벨롭할 땅값 기준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요 하얀 건물이 평당 1억 4,7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해놓은 사례고요. 마침 또 빌딩로드에서 임대를 전속을 맡았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자 뒤에 있는 땅은 빌딩 로드가 통임대를 맞추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대지 70평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되고 있고, 요거는 2022년에 103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한 1억 4,6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개발은 이듬해 2023년에 대수선 및 증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약 600만 원 정도 넉넉히 받습니다. 공사비는 약 13억 정도 받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약 14억, 취득세,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땅값은 103억, 공사비는 13억, 부대 비용은 약 14억.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130억이면은 토지 평당가로는 약 1억 8,500만 원이고, 현재 170억에 매각 중이고요. 이 170억이라고 하면은 평당 2억 4천에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리모델링 건물 안 같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신축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실 공사비는 또 적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또 강점은 있죠. 자, 이 대로변도 이제 여기 우측에 보이는 연립 다세대 말고는 전부 개발이 됐어요. 이 연립 다세대는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소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통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전부 상가거나 이제 오피스 건물로 개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화면을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사옥, 아트, 전시관, 갤러리 및 뒤쪽에 또 다른 업체 통사옥,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나대지가 있네요. 여기 따뜻하다 못해 덥네, 더워.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남의 땅에 저희가 침범을 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저희가 최근에 매입을 한 땅이죠. 이걸 위해서 임장 장소를 여기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근데 이걸 사면서 당연히 이 지역을 임장을 했었고, 그걸 한번 공유드리면 좀 시사점 차원에서도 스터디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또 이제 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순 없죠. 그렇죠. 이 땅은 지금 보면 선정역에서 이제 걸어서 200m, 걸어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8m 북도로를 끼고 있는 약간 그런 나대지고, 땅 평수는 90평에 이제 3종이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지상 7층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황금대지 시행사에서 이제 매입을 했고요. 이제 잔금을 10월에 치면 바로 착공을 하고 이제 건축 인허가는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이 라인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요 땅에 대해서는 자세한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 또 이거를 이제 같이 저희가 공투를 하고 있죠. 구독자분들이나 투자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함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 임장 영상을 보셨으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잘 사셨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혼자 황금대지처럼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좀 PM을 맡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소액이지만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제 수인분당선이랑 9호선이 하는 W역 세권이죠.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면 삼성중앙역, 이제 봉은사역이 있어가지고, 삼성역을 서울시에서 또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또 엄청 큰 개발 호재가 있고 하니까 땅을 매입을 하면서도 좀 알아봤는데, 통임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임차 수요들이나 아니면 이제 GBC가 들어오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1차, 2차 협력사분들이 이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자리를 잡을 예정이에요. 그죠? 이제 오피스 특성을 좀 잘 살릴 만한 주차 배치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은 똑같은 크기의 대지를 사더라도 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실 이 얘기를 저희는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 1, 2편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그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맨날 시세 얘기만 하다가 조금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저희가 선정역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강남구청 인근에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도 좀 있었고 술집이나 먹자 상권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라고 좀 더 가깝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남구청역부터 선정역 인근까지 쭉 한 블록을 돌아봤는데,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논현동을 두 번째 찾아오면서 그 블럭의 특징과,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는 수익적인 것보다 똑같이 개발을 하더라도 디벨로퍼 관점과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더 그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내용은 어려웠지만 그런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많이 이제 임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공투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한번 소유를 했으면 임장을 통해서 과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임장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을 크게 번 분들은 곱하기 시간을 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약간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어서 곱하기 시간을 많이 안 하세요. 이거 하면 얼마 벌어? 너무 그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또 중요하긴 해. 맞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도 현실에 맞게 그나마 단기간 내에 개발 차익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거를, 그런 걸 선정을 해서 공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좀 오래 보유를 하면 큰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좋은 임장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